이탈엑스도 샤워 시설을 이용할 수도 이렇게 갖춘 것도 굉장한 아이디어네요. 가림막도 이렇게 있고 밥상 이렇게 다 꾸며지는구나. 대표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일을 전혀 못했어. 장난만 한다고. 아. 돈을 언제 키우냐고. 저 때문에 이렇게 바빠져서 큰일이네 이거. 맞아, 큰일이야. 감동네. 안녕하세요, 노을 캠핑팀입니다. 오늘은 근처 경기도 하남을 지나가다가 맥공방 업체를 다시 한번 대표님께 인사드리러 인사차 찾아와 봤습니다. 타운대가 들어와서 구조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캠핑카도 맥공방에서 가구를 제작해서 이렇게 주문을 오셨네요. 지금 이 차량은 일반 업체에서 가져온 차량인데 지금 이렇게 목재를 넣어서 지금 테이블을 제작해가지고 편리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차량 되겠습니다. 맥공방의 장점은 이렇게 기존에 장착된 차량도 가져오시면 고객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제작을 해주시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안에도 보이시면 이렇게 긴 서랍장도 레일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폭도 넓어서 이용도 가능하고 또 상단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서랍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맥공방은 말 그대로 공장이 아니라 공방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편리성 위주로 제작을 해주시니까 그런 점이 제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니까 노지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야, 이건 식탁이구나. 이것도 만드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이거는 외부에서 하여온 시설이에요. 이렇게 다 해갖고 왔어요? 네. 그걸 이제 변경을 하시려고 뒤쪽에 이제 침상만 수납 공간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차량은 제 영상을 보고 외부 차량을 직접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무로 된 침상 한옥 구조에 맞게 구조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맥공방에 의뢰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샤워 시설을 이용할 수도 이렇게 갖춘 것도 굉장한 아이디어네요. 와, 깨끗하다. 이 캠핑카 주인분이 정말 깔끔하게 잘 이용하신 것 같네요. 이런 구조 변경도 어떻게 보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캠핑을 하다 보면 씻으면 참 좋을 텐데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세면할 수 있는 공간 제작을 했다는 게 정말 좋네요. 와, 가림막도 이렇게 있고. 아, 이거는 밥상. 식탁 테이블. 이야, 좋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220V 전기와 12V 콘센트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제작되어 있고. 야, 청수통도 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워터 청수통도 위치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꾸며지는구나. 또 깔끔해. 그 17년도에 이게 유명 좀 유행했거든요. 지금 오벤이었잖아요. 네, 오벤. 이거 어떻게 하신다고? 이거 다 뜯어내고. 이거 뜯어내고. 다 뜯어내고. 이것도 뜯어내고. 여기가 뜯어내고. 이거 뜯어내고. 금상으로 만들려고. 현장으로 다 하려고. 엠보싱 하고. 엠보싱 얼마나 더? 300. 이거 할 때 300이고. 보통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래갖고 해니까 좀 불편해. 낚시 지금 가방 들어가야 돼요? 낚시 가방은 안 들어가고 그냥 요 짐이 여기 양쪽 두 개 있어요. 방식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저런 식으로 세 개. 아 이렇게 서랍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저 앞에 저기 냉장고 놓고 전자레인지 놓고 가운데 저거는 우퍼 이거 놓는 거. 우퍼를? 오줌통 담은 똥통 담은 데 거기다가. 우리는 포트포트가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작았고 요게 들어가게끔 가운데다. 이쪽에 싱크대 놓고. 저기다가 싱크대 놓고 이쪽에 전자레인지하고 냉장고 놓고 우퍼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아니 요거를 여기 저 의자 뒤에가 저기 싱크대 들어가고 가운데 여기는 낮춰가지고 요렇게 낮춰가지고 요것만 들어가고 요쪽으로 전자레인지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 백제를 아직 이쪽으로 가지 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차량을 가져오시면 대표님이 사이즈를 전부 다 재단을 해서 캠핑카를 제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냉장고 일로 와야 되겠다. 여기는 접이시라고. 이 공간이 맥공방 사장님을 통하면 아마 깨끗한
캠핑카로 다시 제작이 되겠죠. 지금 이 차량도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셔틀버스를 구조 변경해서 캠핑카로 제작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타렉스나 스타리아만이 아닌 25인승 버스도 멋진 캠핑카로 개조하고 있는 광경 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바쁘네요.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전화 연락도 많이 오고 주문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 20원 18,000원 되죠. 여기는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외주로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작업을 해주시면서 견적까지 내주시니까 이런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양쪽 수납장까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양쪽 수납장 들어가고, 들어가고 침상 다 전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냉장고 그죠? 네. 아 여기 냉장고 아 쪽에. 냉장고 쪽에 냉장고, 수전, 수전. 1층이 우퍼 우퍼 2층이 전열에 2층이 여기 렌지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침상병, 냉장고까지 이만큼 빼가지고 한 60cm 빼내고 그죠? 네. 요 신발 벗고 하면서 까치발 여기 닮아도 돼요. 까치발 이렇게 다시면 되고 요게 사람이 운전석으로 와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게끔 요렇게는 안 되네요. 운전석으로? 운전석에서 바로 뒤로 앞바퀴를 안 나고 넘어 그것도 우퍼 때문에 우퍼가 높이가 최소한 30cm 된다. 네, 30cm. 렌지가 30cm예요. 네, 60cm가 되는 겁니다. 넘어갈 수는 여기로 워커스루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네. 조금 힘들게 넘어가셔야 돼요. 힘들게. 이게 딱 사이즈가 정해져 있잖아요. 조금 힘들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 돼 있네. 그리고 지금 이게 오벤이잖아요. 네. 예? 오벤이라고 하죠. 중간에 이게 이거 콘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빼내고 콘솔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콘솔을 넣으려 그러면 넣으려 그러는 것 같으면 우퍼하고 요거를 사이즈를 약간 줄여가지고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우퍼를 들어갈 수 있게끔 사이즈 만들고 예. 전자레인지를 예. 전자레인지는 최고 작은 게 높이가 30cm야. 높이가 한 60. 예. 냉장고 높이. 근데 우퍼 높이는 제가 봐야 알고 좀 더 올라가실 때도 우퍼는 30cm 정도 돼요. 야, 높이는 대략 그 정도 되더라고요. 한 20, 18, 18cm 냉장고는 50리터 사용하신 다음에 요거는 62cm 요거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 이 라인을 비슷하게 맞추는 게 비슷하게 돼. 수전도 비슷해지고 돼. 수전도 비슷하고 그리고 가구라는 거는 위에 통일성이 이렇게 똑같이 가버려야 예뻐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버려요. 예, 울퉁불퉁해지면 먼 데서 보면 보기가 싫어요. 천상 비고만 일로 들어가야겠네. 문 열고 나와가지고 이 뒤로. 왜 이쪽으로 안 들어가시고?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든지.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내보려고 했던 거지. 문열고 바로 넘어가려. 넘어갈 수는 있는데 약간 힘들게 넘어가는. 아, 거기 얼마 정도 떨어져 있죠? 60cm. 천장에서. 그 정도? 한 1m 20.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화로 문의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차량을 가져와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음 방수 다 되는 거 벽체도 이게 벤이라 이런 차들은 11인승 12인승은 상황이 기본 돼 있으니까 네. 이 벤 같은 깡통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음 소리는 깡통 소리가 안 나요. 다 넣어달라 그래야죠. 넣어갖고 네. 다 해설찍에 예예예 네, 네, 네. 해설찍 아. 가격이 그 정도 간다. 아니야. 목공은 제 영상 보고 오시면 이렇게 대표님께서 320에 맞춰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거는 직접 대표님과 상의해서 옵션을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자체를 쭉 해가 딱 깎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를 막 이렇게 막 하지나 이게 날짜 정해지고 계약금이 들어와야지 이제 다른 걸 진행을 시켜드리고 네, 지금 오늘 구정 이제 구정 몇 배치나 남으니까 어제 구정에 차 써야 되니까 구정 세고 난 현장에서 여기 가차 오니까 여기다 박아놓고 또 뭐 한 2주만 하면 끝나죠. 2주 전에 끝나요. 엠보싱 하고 올해도 돌아오면 11일은 작업을 해요. 일찍 작업이 빨리 끝나는구나. 네. 우리는 날짜를 정해놓는 게 중요한 거야. 날짜가 중요하니까 최고 빨리 돌아오면 16일. 최고 빨리 돌아오는 날짜가 16일. 운영 세고 날짜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죠. 예. 맥공방의 장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작업 도구를 활용해서 전부 다 원목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이 작업 도구 보이시죠? 그냥 CNC로 기계로 깎아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가구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클램프로 나무를 조여서 처리 같은 것도 직접 진행을 해서 평생 이용할 수 있는 가구를 직접 튼튼하게 제작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보면 일반 MDF 나무가 아니라 대부분이 고무 자작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원목 계열이라서 추후에 이제 캠핑카로 제작하면 튼튼하게 평생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캠핑카로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공구 보이시죠? 이 공구들도 일반 직접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튼튼하게 제조 공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일을 전혀 못했어. 장난만 한다고. 아. 야, 손을 언제 키우냐고. 저 때문에 이렇게 바빠져서 큰일이네 이거. 맞아. 큰일이야. 안 그러네. 아. 야, 저것도 이제 버스 캠핑카로 개조하시는 거죠? 예. 와, 일반 스테렉스나 캠핑카만이 아닌 이렇게 25인승 버스도 개조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어? 얼마나 걸리겠어? 이 차량도 오자마자 바로 이제 사장님과 이제 대화를 한 후에 작업 요청 진행한 차량 되겠습니다. 가시는 것까지 이렇게 인사까지 해주시고 참 믿음이 가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 차량도 상담을 한 후에 견적을 내고 있는 모습 되겠습니다. 공방 사무실은 되게 작습니다. 스포츠 서울 고객 감동 경영 크기는 작지만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감사패를 받았네요. 깔끔하다.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등식 캠핑카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맥공방 들려가지고 대표님께 감사하다 인사드렸는데 여기는 제가 오늘도 와봤지만 여전히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견적 상담도 받으시고 멋진 캠핑카 제작까지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노을캠핑TV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